현재 6개 사에 달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중거리 노선 선점을 위해 더 멀리 운항이 가능한 새 항공기 도입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. 김성규 기자입니다. 에어부산은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부산 싱가포르 노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. 싱가포르까지는 6시간이 걸려 중거리 노선으로 분류됩니다. 이스타 항공도 운항 거리가 1,000km 더 늘어난 최신 비행기를 투입해 조만간 부정기편 운영에 나섭니다. 다음 달 있을 싱가포르 노선의 정식 운수권을 따내기 위한 선점 경쟁입니다. 해당 이제 부정기편을 취항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항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수권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6개사까지 늘어난 저비용 항공업계는 올 상반기 한두 곳에 추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 단거리 노선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좀 더 거리가 떨어진 중거리 노선으로 경쟁이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. 이를 위해 항속거리를 늘린 항공기 도입 경쟁도 치열합니다. 에어부산은 호주 북부와 인도 델리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조만간 들여올 예정입니다. 제주항공은 오는 2022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 최신 항공기 50대를 들여오는 통 큰 투자에 나섭니다. 저비용 항공업계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비용 압박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. KNN 김성기입니다.